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 선생님 운동 가는 데가 실버타운에 있는 스포츠 센터예요. 그래서 거기 물이 따뜻하고 그래서 이제 아쿠아 운동을 하는 거야. 내가 들어가서 아니 그냥 걷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세요. 할머니 아니 할머니는 없어요 거기에. 근데 재밌는 게 할아버지 두 분이 대화라는 걸 우연히 들었어.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야. 두 분이 뭐냐면 거기 야 거기 있잖아. 거긴 다음에 가지 말자. 와 그래 왜 그랬더니 노인이 많아 노인이 그래. 그래서 내가 이분들은 내가 봐도 70대 후반이야. 근데 그분들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기 말이야 나이 든 사람 너무 많이 놀러 와 거기 다음부터 거긴 가지 말자 이러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야. 70대 후반인데 본인들이 내가 봐도 건강해. 그러니까는 이제 80대 분들 오는 데는 가지 말자. 노땅들은 싫다 이거지. 그리고 이제 아이돌 이런 거 나오지 않아. 이제 노인돌 이런 거야. 노인돌. 그룹명 어르신 뭐 이런 거. 제목 어제 봤던 친구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 피처링 저승사자 뭐 이런 거잖아. 자. 아 여기 써놓고 외운 거야 계속해서. 자. 아유 잘 외웠네. 자. 아니 노인돌 나올 거야. 그지? 그룹명 뭐 캐터톱 뭐 이런 거 있잖아. 응? 류마티스와 뭐 관절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얘들아, 그래서 지금 중국도 그렇고 여러분도 미래 직업이 노인 관련 직업이 먼저 선점하게 되면 거기서 또 이제 재벌 또 나와. 그러니까 노인 관련 산업에 투자하셔야 되면 돈은 노인 돈이 많이 갖고 있거든. 그래서 잘 들어야 된다. 이제 노인 관련으로 수능이 내는 지표가 세 개가 있어. 뭐냐면 따라해봐. 노년부양비. 이세 개밖에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노령화지수. 노령화지수. 그 다음에 중위연령. 중위연령은 왼쪽 밑에 써 있어요. 그럼 이건 공식이 너무 쉬워. 여러분 누가 노인 분양한데 부양해요? 청가장년층이 노년 곱하기 100이죠. 그렇죠? 이건 공식이 아니죠. 근데 요건 아까 말했잖아. 누구분의 누구? 유소년분의 노년 곱하기 100이에요. 다른 거야. 아, 이거 괜히 더 어렵네. 그다음에 중위 연령은 말 그대로 뭐야? 중, 위, 가운데 위치한.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거죠. 우리나라 인구를 일렬 종대로 세웠을 때정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를 뜻해요. 놀라운 사실은 75년엔 그 가운데 사람 나이가 19세였던 거야. 그러니까 19살만 되면은 그래도 꽤 나이가 있는 사람이었던 거야. 75년만 해도. 지금 몇 살이야? 41세. 결론 왼쪽에 써놨듯이 밑줄 쫙. 고령화 될수록 높아진다. 뭐가? 중위 연령이. 알겠어?